주셔서 반가워요. 네, 오늘 멤버십 진행을 맡게 된 플러스 커리어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유학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. 질문을 답변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하나씩 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미국에서 혹은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외에 한국에서 이미 있었던 학생들과 똑같이 취업의 인터뷰를 보게 되는 거고,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오히려 왜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고 한국에 왔냐라고 하는, 오히려 더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시면서 귀국의 서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실제 유학 생활의 본 모습입니다. 그리고 취업을 하실 때는 학점 관리는 전혀 의미가 없다.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고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,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이 학습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력이고 인턴십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력을 쓰느냐? 그럼 그게 바로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. 이 밤새도 내가 할수 있을 만한 일을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.